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씨 완다입니다. 저번주랑 비슷한 인트로를 쓰는 것 같지만 두번 찍고 있는 거예요. 오프닝이 비슷하다고 제가 똑같은 걸 쓰진 않고요, 똑같은 걸 두 번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 제가 벌써 스쿼트가 14차예요. 14차 스쿼트 공구를 시작할 겁니다. 이번 14차 스쿼트는 완전 가을로 넘어가기는 좀 애매해가지고 늦여름 정도에서 초가을 정도쯤이라고 생각하고 스쿼트를 원단을 구했거든요. 벌써 저번에 맛보기로 한번 보셨죠? 버건디 색깔의 꽃이 크게 들어가 있는 색깔의 스쿼트입니다. 지금 제가 안에 패티코트를 살짝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패티코트 안 입으면 조금 더 촤리하게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로브 공구할 때 검은 색깔 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버건디 색깔. 그거랑 이제 소재나 프린팅은 똑같거든요. 소재는 면실크고요. 조금 어두운 색깔의 빨간색. 딱 봤을 때 그냥 딱 버건디 색깔이에요. 지금 로아이가 A타입입니다. 또 저번 영상을 보는 것 같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치마 14차 치마 공구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완전 화이트는 아닌데 약간 아이보리 크림 색깔 바탕에 검은 색깔로 도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크림 색깔에 검은 색깔 도트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질은 시폰 재질이거든요.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좀 차리한 느낌이 나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차리? 떨어뜨렸을 때 차리? 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아이예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비침이 있거든요. 비침이 있는데 너무 원단이 예뻐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친구와 얘기를 해서 제 완다 스커트 처음으로 안감을 넣기로 했어요. 안감은 최대한 안에 새틴이라든지 시폰이라든지 돼서 안 비치는 선에서 좀 두껍게 할 거라서 비침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안감이 있는 점은 꼭 알고 주문을 하셔야 돼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안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이것도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안에 패티코트를 입고 있지만 블로그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제가 패티코트를 입지 않은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주문하시는데 참고해서 주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완다 14차 공구는 A타입, B타입 요렇게 완다 스쿼트 공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14차는 두 가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댓글창에다가 제 블로그 링크를 띄워놓을게요.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 15차 스쿼트 할 때쯤에는 날씨가 확 추워져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최대한 예쁜 걸 만들어서 체리분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